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장마기간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고 있는 정선 지역에서는 과수농가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하를 앞둔 과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선군 신동읍의 한 과수농가입니다. 비가 마구 퍼붓는데도 농민들이 자두를 따느라 바쁩니다. 자두 껍질이 터져 속이 썩기 시작하자 상품이 될 만한 자두를 서둘러 따는 겁니다. 거의 한 달 넘게 비가 내리면서 자두가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흡수해 껍질이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 장마에 껍질이 터져버린 자두 열매들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썩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자두 재배지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하를 앞둔 자두들이 나무에 그대로 매달려 썩고 있습니다. 이 농가의 피해 면적만 3헥타르 정도로 추산되는데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예년 같으면 터진 게 1년에 한 해 농사에서 10개도 못 봤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터지는 걸 봤지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80% 이상이 터진 것 같아. 생산비 자체가 안 되네 올해는. 인근의 복숭아 재배 농가도 울상입니다. 며칠 전 폭우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 키운 복숭아들이 땅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수확한 복숭아도 예년보다 썩은 게 많은 데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격까지 떨어져 농가들은 속상합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뭐 썩거나 뭐 약간 갈라지는 거 이런 것들이 뭐 한 5박스에서 10박스 정도 5kg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 40박스씩. 가격도 많이 떨어졌네요. 가격 같은 경우는 3분의 1. 하지만 피해 작목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어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느 해보다 긴 장마에 과수농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부하 직원을 상대로 멱살잡이와 잠 안 재우기 같은 이른바 갑질을 한 영월군청 공무원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제로 부하 직원 멱살을 잡고 끌고 들어오는 한 남성. 몸부림치는 부하를 힘으로 제압하고 20m를 끌고 갑니다. 남성은 지난 7년간 부하 A씨에게 폭행과 욕설, 갑질을 일삼아온 혐의를 받는 A씨 소속팀 팀장인 영월군청 공무원입니다. 보복이 두려워 수년째 참고 지내온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이를 알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꾸서 뭐 욕하면서 저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힘으로 저항을 했는데도 눌러버려요. 힘을 눌러버려요. 그리고 일단 저는 그분이 앞에서는 일단 다리 힘도 풀리고. 언론에서 잇따라 관련 사건이 보도되자 두 달 동안 수사를 벌여온 경찰도 최근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팀장 공무원에 대해 폭행과 협박, 모욕 등의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방청이나 본청에서도 저희들이 기자들하고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공무원의 폭행 혐의도 문제지만 이보다 심각한 침출수 유출 의혹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월군에 이어 강원도까지 감사를 벌였지만 침출수 유출은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침출수 유출의 간접 증거로 제시됐던 운영일지 조작과 관련해선 기록 누락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월군청 공무직 노조는 침출수 유출 사건의 진상규명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중단했던 항의 집회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속초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어지면서 산모들은 원정 출산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에 분만 산부인과가 개설됐지만 의료진 확보가 쉽지 않아 분만 업무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속초시의 한 산부인과가 분만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설악권의 하나뿐인 분만 산부인과가 분만 업무를 그만두면서 지역 산모들은 원정 출산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해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이 분만 산부인과 재개설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가뜩이나 저출산이 걱정인데 분만까지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했습니다. 속초의료원의 분만 산부인과 개설을 준비했고 이달 초 외래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만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분만과 입원 진료는 아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산부인과는 24시간 가동해야 하기에 교대 근무 인원까지 필요하지만 전문의와 간호사 모두 절반도 못 채웠습니다. 현재 전문의와 간호사 채용을 재공고하고 인력 충원에 나섰습니다. 분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8월 말까지 완료가 되는데요. 지금 인력이 충원 중에 있는데 분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 인력이 확보가 되면 분만과 입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에 필수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지역 산모들의 원정 출산 어려움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의암댐 전복 사고 실종자를 포함해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실종자 5명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춘천 의암댐 실종자 2명 외에도 지난 5일 홍천 박내천에서 실종된 60대 남성, 그리고 7일 설악산에서 실종된 30대 남성, 8일 인제 내린천에서 실종된 50대 남성 등 실종자 5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에는 2,300여 명이 투입됐는데 일부 지역에서 비가 그치지 않고 있는 데다 하천마다 유속이 여전히 빨라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주력 사업으로 육성 중인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해 횡성 e-모빌리티 관계기관들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 도로교통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5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과 e-모빌리티 지원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e-모빌리티 산업 기반을 통해 자율주행과 지능형 교통체계 등의 미래차 산업과 기존 관광 제조업을 융합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 의회에서 원주시 집행부 부서장이 서서 답변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원주시 의회는 최근 의장단 회의를 열고 기존의 부서장 기립 답변 방식을 보고는 서서 하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원주시 지부는 지난 6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부서장 기립 답변 관행이 권위적이라며 폐지를 촉구해 왔습니다. 올해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를 준비하는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는 영화제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난 10일자로 법인 설립 허가와 등기를 마치고 독립법인 설립으로 출범해 영화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초대 법인 이사로는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위원장이 선출됐고 올해 강릉국제영화제는 오는 11월 5일부터 14일 사이에 열릴 예정입니다. 제10회 속초시장기 전국 리틀 야구대회가 내일부터 12일 동안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25개 팀 2,521명이 참가해 설악 야구장과 설악고 경기장 등 모두 4곳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막식은 따로 열리지 않고 관람객들은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여름방학과 2학기 대비를 위해
신설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추가 방역을 실시합니다. 이번 방역은 지난 3월에 진행된 상반기 방역비의 집행 잔액을 활용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방역을 지원받지 못한 신설 학원 68곳과 교습소 31곳을 대상으로 통학 차량을 포함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